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임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찬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 이 시간에 또 이제 겨울철에 딱 맞는 네. 피부 케어를 할 수 있는, 보습을 할 수 있는, 근데 네. 얼굴은 많이 하셨죠? 이번에는 바디에 할 수 있는 네, 케어 시스템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제품이죠? 야, 바디에서, 바디에 이제 노화 방지까지 그렇죠? 해준다고 하니까 놀라운데, 스페인에서 물 건너 왔습니다. 아우, 그럼요. 멀리서 왔습니다. 네, 해외에서 아주 유명한 브랜드, 세파이. 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파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네. 무엇보다 유명한 뭐 고가 스파 브랜드에서나 스파샵에서나 네. 또는 많은 분들께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해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얼굴을 케어하는 거, 페이스를 케어하는 건 좀 많은데, 스킨케어가 많은데 얼굴 말고 몸에 투자하는 게 조금 우리나라에서는 좀 생소하죠. 생소하죠. 네. 근데 잘 생각해보시면 네. 비율이 우리가 8등신이라고 생각해봤을 때 네. 예를 들어서 8등신이라고 네. 생각해봤을 때 얼굴이 1이고요 몸이 7이에요 그러니까 더 예뻐지는 확률은 얼굴에 투자하는 것보다 몸에 투자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네요. 그렇죠. 확률적으로 따져보면 맞네요. 그럼 이제 네. 스킨케어를 어떻게 하냐. 네. 피부를 뭐 촉촉하게 보습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우리 몸매 보면은 군살이라고 하죠. 군살 또는 셀룰라이트 이런 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시는데 셀룰라이트 그런 것까지 저희가 오늘 로션 바르시면서 케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셀룰라이트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어떻게 제거를 할지 이런 네. 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여성분들 네. 특히나 많으실 거고요. 왜냐하면 남성분들은 비교적 셀룰라이트가 많이 생기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요? 이게 여성분들이 피부가 좀 더 좀 유연하고 이렇게 네. 하다 보니까 또 지방 또 많으시고 하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셀룰라이트를 비교적 더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나 또 여성분들은 또 이런 점은 또 노출되는 부분도 좀 많으시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걱정을 많이 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제거하냐? 네. 운동, 당연히 운동하셔야죠. 근데 운동만으로는 맞아요. 또 힘들기도 하고 맞아요. 그럼 또 그 부분을 잡아주기가 굉장히 꼼꼼하게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우리 운동 전문가시잖아요. 힘드시잖아요. 운동 힘들죠. 운동할 네. 때마다 반성을 하게 돼요. 오늘 네. 왜 먹었지? 부터 시작해서 아마 오늘 점심에 먹었던 순댓국을 후회하게 될 거예요. 저녁 때문에 제가 운동할 때. 예, 네, 아무튼.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막 후회하게 될 텐데 사실 셀룰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좀 체격이 있던 마르신 편이던 다 가지고 있어요. 아, 이거 놀라웠습니다. 전 당연히 사람이 없어요. 당연히 저는 비만이신 분들이 셀룰라이트를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마르건 덩치가 있건 상관없이 네. 셀룰라이트는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셀룰라이트에 좀 비율이 다른 거겠죠. 더 많고 적건데 근데 더 많아지는 건 쉬울 수 있대요. 우리가 네. 먹으면 먹을수록 살을 찌면 네. 찔수록 셀룰라이트의 비율은 더 높아질 수가 있는데 사실 높아지기 전에 좀 많이 생기기 전에 관리를 해보시는 게 정답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셀룰라이트가 네. 있는 부분을 좀 더 좀 유연하게 없어지게 만들어주기도 그렇죠. 하고 또한 예방까지 효과가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야, 그렇죠.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품 같은 경우에 네. 오늘 여자분들이라면 집중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20대 초반부터 쭉 관리를 우리 여자들은 하잖아요. 그렇죠. 관리를 해야지 예뻐집니다. 네. 네. 근데 관리를 하신다면 오늘 꼭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특히나 선물이 다가오는 계절이에요. 아우, 네, 그렇죠. 연말 연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또 뭐 생일은 뭐 당연히 뭐 매달 있으니까 정말 선물이 다가오는 계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선물로 저희가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저희가 선물로도 이게 적합하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네. 사실은 선물을 드릴 때 어떤 선물을 줄까 고민하다 보면 그 사람이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맞아요.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거 그리고 또 명성이 있어야 되고 맞아요. 일단 브랜드의 값어치가 좀 있어야 받는 사람으로서도 뭔가 잘 제품은 몰라도 이게 그렇게 유명해 라는 것만 알아도 맞아요. 선물 받는 사람의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네. 이게 그렇게 유명하다면서요. 그렇죠? 우선 저희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네. 이 제품 보시면은 네. 좀 특이하게 되어 있어요. 포장도 약간 럭셔리하게 되어 있고 네. 제품 자체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아이고. 많이 인증받은 제품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본품에 제품 네. 로션이 있고요. 옆에 보시면 두 가지 부스터가 있습니다. 네. 이 부스터가 어떤 건지 궁금하실 거예요. 부스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노란 색깔 부스터 보이시죠? 네. 요거는 요거 네. 네. 이거 보시면 시그니처 부스터인데 네. 이거는 세럼 역할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보시면은 에센셜 부스터라고 해서 네. 이거는 액티브 세럼 두 번째입니다. 그 세럼 자체가 바디 세럼을 바르나? 네. 하고 있는데 그럼 저희는 쉽게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게 네. 1번 부스터, 네. 2번 부스터라고 할게요. 좋습니다. 부스터 자체가 용어 자체가 어떤 뜻이죠? 부스터가? 뭔가 증진시켜주고 그쵸. 뭔가 힘을 북돋아주고 뭐 이런 뜻이야.